이제 여기는 아들은 이제 그게 산신의 벌이야. 네. 벌이 꼈단 말이야. 조상 벌. 그래서 다 끊어졌어. 친척들 간도 다 끊어지고, 조상을 모시는 것도 다 없어지고, 응? 그러니까 이 벌이 자식한테 가잖아. 그리고 원래 엄마가 이 집에 들어가서 자식을 둘을 지운 애기가 있어? 둘이요? 응. 네. 왜냐면 얘는 태아령에 감고 있단 말이야. 그럼 애기 같대. 딱 들어오는데 애기 혼령이 탁 앉아있고, 이 집에 그리고 3살, 몰라,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 3살, 2살, 3살 때 죽은 애기가 있단 말이야. 얘기 들어봤어? 저 시댁에? 아빠 동기간이든 남편 동기간이 됐든지 모르지? 아니, 모르겠는데. 그리고 얘는, 그게 식탐으로 오는 거고. 응? 이건 어렸을 때부터 왔어. 그러다가 이제 지금 들어오는 거는 이제 산에 벌이 들어와서 자손에 금전을 친단 말이야. 앞길을 치는 거고. 응?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힘든 거야, 솔직히. 지금. 마음적, 정신적. 응? 본인도 해도 해도 열심히 하잖아, 그쵸? 근데 안 돼, 솔직히. 응? 그리고 자꾸 이제 내 자신을 포기가 돼. 느껴요? 응? 그게 힘든 거란 말이야, 본인 스스로가. 응? 그리고 속에 너무 많이 담아두고 있어, 지금도. 마음적으로다가. 그리고 본인도 욱하면 이 내 마음을 주체가 안 돼. 응? 특히 제일 힘들었던 거는 어쨌든 작년 올해가 제일 힘든 거예요, 본인한테는. 이게 내년까지 간단 말이야. 근데 엄마는 왜 이걸 안 풀어줬어? 내 코가 석자라? 그런 것도 있었어. 아들에 대해서 어디 가서 물어본 적 있어? 아니요, 이제 뭐 따로 이렇게 뭐 점을 보러 다니고 그러진 않고. 3년 전에 철학관은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딱히 그런 말씀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같이 안 사니까 이제 저기 어머 저를 만나서 이제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본인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엄마도 관심이 없었던 생각은 안 해?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사는 게 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얘까지 이제 제가 신경 써줄 겨를이 없었죠. 왜냐면 엄마는 결혼을 세 번 하는 사주야. 팔자가 네. 남자복이 없는 거야. 뭐 피하려다 뭘 더 큰 걸 만난 거지. 맞아요. 응? 차라리 지금 생각해보면 원 남편이 난 거야. 그래서 지금도 엄마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 내 인생에. 그죠. 응? 지금 만나는 사람은 몰라,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대. 지금 신랑이요? 어떻게 보면 사이코야. 진짜로. 예. 네. 그거 어떻게 살아? 못 살지. 그래서 이제 19일날 이제 이혼. 그 당분간 남자를 만나지 말어. 네. 외로워도 하지 말래, 엄마는. 불쌍해하지도 말고, 사람을. 불쌍한 눈 거둘려다가 내 인생 망치잖아. 엄마가 남자 만날 때 뭐 큰 걸 바란 거 아니야. 서로 의지하고 열심히 같이 살자고 만났는데. 응? 그게 안 되잖아, 솔직히. 응? 후회하면 뭐해. 그리고 엄마는 올해는 어쨌든 내가 경찰서를 가든 법원을 가든. 응? 왜 올 초에 아예 작년에부터 끝내지 왜 못 끝냈어? 끝내려고 했었다가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완전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응? 살면 살수록 안 좋아졌어, 솔직히. 네, 맞아요. 응? 애시당초 끼어지 말아야 될 단추를 낀 거고. 응.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엄마 또 엄마 가슴에도 화밖에 안 남고 울분밖에 안 남고
어디다 쪽팔려서 얘기도 못해. 네. 차라리 혼자 살면 어디서든 살아. 못 살지 않아, 엄마는. 응? 나 하나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 네. 솔직히. 엄마는 항상 뭐 그러잖아. 나가 나올 때, 원 남편이랑 나올 때도 뭐 빈손이었지 뭐 있었어. 그렇지, 없었죠. 응? 맨땅에 또 시작했잖아. 네. 조금 이제 내가 살고 움직일 만하고 또 만나서 또 내가 또 맨땅에. 이제 또 없어. 또 그지요? 진짜 앞으로 5년은 없어. 없다고 생각해, 남자를. 50 중반이 넘어가고, 네. 57이 돼야지 진짜로 다 그때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만나야 돼. 응? 그리고 뭘 배우고 싶은 건 없어? 배우고 싶은 거요? 장사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응? 뭘 하고 싶어, 지금? 음식 파는 거를 해보고 싶거든요. 네, 제대로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제대로 해본 적은 없고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제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그 배민으로만 빼는 그 장사를 한번 해볼까. 뭐 할 건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솔직히 포차, 실내 포차를 하고 싶은데 그건 체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그냥? 네. 많은 음식은 안 된다 그러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칼국수, 사골칼국수만 이렇게 할까? 아니면 이제 포차를 하려니까 거긴 점포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디서 할 건데? 하면 천안에서 해야죠. 아들도 천안에 있어요. 천안 어디쯤? 저... 쌍용동이나 신방동 이쪽으로 보고 있어요. 신방동이 더 날 수도 있겠다. 신방동. 근데 가게는 크게 안 보여, 엄마. 그러니까 이제 배민으로만 뺄 거니까. 배달만? 예? 배달. 네, 배달만. 배달 앱 대행으로만 해서 가게는 한 뭐 5~6평 정도만 이렇게 하면 후드 후황만 빼고 이제 화덕만 딱 있으면 되니까요. 그걸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몰라 경험이 없어서. 응? 쉽지는 않다 그래. 1년 고생할 생각하고 차라리 마음 먹고 움직여. 그래야지 엄마한테. 엄마한테는 사주에는 돈은 있어. 없지는 않아. 근데 아들 사주에는 돈이 별로 없어. 근데 엄마가 감싸 안을 수는 있어. 근데 속은 터질 거야. 감안할 수 있어? 여태까지는 뭐 크게 속썩이고 속썩이는 게 아니냐. 네. 일적인 면에서 여기도 꼬라지 있어. 아들도. 응? 열심히는 할 거야, 아들이. 네, 열심히는 살고 있어요. 열심히 해요. 불쌍해, 솔직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할 엄마 오늘은 할 수는 있어. 그 대신 아들은 한번 저 집 원줄을 잘 풀어줘. 그래야 얘가 운기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뭔가 자신감을 생겨, 아들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따 끄고 내가 얘기해 줄게요. 그건 굿에서 풀어야지. 굿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엄마랑 합의를 붙여줘야 될 거냐. 둘이 같이 하고 움직여야 될 거니까. 올해는 안 돼, 그 대신. 그 올해는 이제 거진 다 지났어. 아니, 지금 동짓달이니까 네. 2월 달 지나가야 돼. 네. 그러니까 내년에. 그건 지나가서 몰라. 쌍용동보다는 신방동이 낫지 않냐, 자꾸 그래. 둘이 이제 그 대신 가게 자리를 봐야 돼. 보고 나서 움직이는 게 괜찮은 거니까. 그래 놓고 몰라, 엄마는 올 내년, 올해는 지금 동짓달이야. 네. 응, 섣달까지만 좀 고생해, 일단은. 응? 그리고 끝냈을 때는 정확히 끝내야 돼. 미련도 두지 말래. 네. 응? 왜냐면 지금까지 엄마 그 사람이 나한테 내 약점을 너무 잘 아는 거야. 저의 약점이요? 정. 아. 그걸 이용했던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기가 지금 10살짜리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있다가 아빠한테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저는
애까지 다 보낸 이유가 아예 이제 그 사람하고 그치. 모든 걸 다 끊으려고. 근데 애는 나한테 온다 자꾸 그래. 네? 애기는 나한테 온다 그래. 근데 당분간은 안 돼, 엄마. 네. 응? 몰라, 5년간은 내가 나만 보자 그래. 그 뒤에 찾아오면 받아줘야 돼. 아, 애기를요? 응. 걔도 어차피 내 애잖아, 어쨌든. 그렇죠. 응. 나 지금 받아주면 아빠를 다시 봐야 돼. 아이, 그거를 내가 하잖아. 그거를 빌미로 네. 자꾸 끝났기를 자꾸 넘기려고 그래. 지금 5년까지는 안 돼. 네. 자식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엄마 눈 감아야 돼. 응? 진짜 독하게 5년만 살아봐. 응? 그 대신 지금 위 관리는 잘해야 돼. 허리하고. 허리는 원래 좀 안 좋았고. 위요? 이건 신경 싸워 같이 와. 이 허리는 지금 두 마디가 눌려져 있어, 엄마. 그래서 맨날 글로 아파. 네,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오래 서 있지를 못해. 근데 서 있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무리가 가는 게 자꾸. 근데 정신적으로 버텼던 거야. 네. 그러면은 내년에 혹시 그 장사를 응, 해도 할 수 있어. 괜찮아요? 응. 해요. 그 대신 올해 동짓달에는 아들 잘 풀어줘. 그래야지 아들이 고비를 넘겨야 돼. 이 고비를 넘겨야지 네. 아들이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갈 수가 있어. 그래야지 힘든 고비를 넘겨놔야지 아들도 뭔가 괜찮아지지. 제가 풀 건 없어요? 저 풀 거. 아들을 같이 풀어야 돼. 부모니까 내가 잖아. 네. 아들만 풀어주겠어? 응. 그래서 같이 풀으라는 거야. 그냥 같이 시작하라는 거야. 부모 자식인데 자식 따로 풀고 부모 따로 푸나. 진짜 엄마한테는 네. 남자 복이 없는 거야. 네. 응. 그게 도와 살이야. 누굴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도 아니야. 그 대신 내년 4, 5월에 조심은 해야 돼. 음력 4, 5월 달에 인간 또 들어온단 말이야. 남자가요? 음력 4, 5월이면 5, 6, 7월 달이야. 이때는 엄마 진짜 잘 밀어놔야 돼. 가면 또 힘들어져. 그랬잖아. 앞으로 5년, 6년, 7년은 될 수 있으면 남자 없다 생각해. 돈만 벌어, 돈. 그 지금 있는 조금 남은 것 같다가 해봤자 또 빚내야 돼. 그렇지 않겠어? 네.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여놓으면 괜찮다 그래. 응? 네. 아들은 몰라. 뭔가는 진짜로 이제 자신감 좀 가졌으면 좋겠어. 본인도 살아봤잖아. 열심히 산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그죠? 본인도 뭐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다시 그 운을 잘, 벌을 잘 벗겨서 움직여 놓으면 아들도 잘 되고 그러면서 엄마랑 같이 잘 풀어 놓으면 괜찮아. 몰라. 아들 착해요. 네, 애기 때부터 그 조용 좀 하고 착해요. 정이 그리워, 아들이. 그렇죠. 이제 제가 그 청소년 시기에 제가 못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전 초등학교 5학년 그때까지 이제 같이 있다가 그 후로는 이제 제가 못 키웠는데 그래도 이제 아들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키웠던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찾아오더라고요. 그잖아. 엄마는 자식 복은 있어. 자식이 나한테 그래자 저 자식도 나한테 찾아오게 돼 있어. 지금도 봐봐. 그 아들 그 애도 봐봐. 내가 다 키우지도 못하고 내가 나왔잖아. 그냥 엄마 가슴에 늘 미안한 거 자식한테는.
여기도 잘하면서 솔직히 이 눈치선을 좀 많이 봤단 말이야. 안 그래? 그 속으로 감췄잖아, 본인도. 그 화를 어떻게 감췄어, 본인은? 응? 원래 또 화를 잘 안 내는 스타일이라. 화가 안 났어, 솔직히? 아니요, 근데 저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가슴에다 자꾸 두니까 그게 화병이야. 나만 참으면 되지. 나만 뭐 그냥 넘어가면 되지. 감정 낭비하는 걸 싫어해서 그냥 진짜 제가 화를 내야 돼. 그러니까 이걸 계속 쌓아놨다가 뜬금없이 요만한 걸 갑자기 그게 안 좋은 거야. 이거 못 풀었다는 거야. 계속 쌓아뒀다는 거야. 지금 여자친구랑도 마찬가지야. 그래, 내가 참지 뭐. 내가 참지 뭐. 그리고 내 스스로한테 자책하지 말래. 그리고 자꾸 몸이 붓고 찌고 같이 가는 거야, 본인은. 진짜로다가 내가 뭐 남만 남 얘기할 때도 아닌 나도 살이 많이 쪄서 응? 근데 본인은 진짜 30kg는 빼야 돼. 본인 말대로 살찌는 음식을 좋아해서 그래. 그리고 먹는 게 급해. 응? 그걸 조금 템포를 좀 놓쳐야 돼, 본인은. 응? 왜냐면 본인의 원래 집안에 당 관리 잘해야 되고 폐 관리 잘해야 되고 응? 신장 관리 잘해야 돼. 그래서 자꾸 합병증 올 수 있는 거야. 살찌면 더 하겠죠? 응? 그리고 먹고 눕지 마요. 응? 진짜야. 큰일 나. 병이 온단 말이야, 본인 사주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고 넘어가면 괜찮아요.